광고 나갑니다. 제가 이걸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만들어 놨어요.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거 잘라서 비디오도 올려드려야겠다. 컴퓨테이션은 디자인 공모 내용. 공모전입니다. 공모전. 이 공모는 취지가 이거합니다. 컴퓨테이션 디자인 저변학대. 그렇죠? 제 계획은 30년짜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5년을 달리고 있는데 일단 쭉 봤을 때 저변학대야. 일단 제 제너레이션에서는. 인식을 확대시켜야 돼요. 디자인 재료로서의 데이터 활용, 디자인 도구로서의 코드의 활용, 그렇죠? 그리고 디자인 방법론의 창의적 적용과 논리적 문제 해결, 즉 컴퓨테이션 사고죠. 이런 취지를 갖고 있고 기간 없습니다. 언제든지 받습니다. 네. 과정 접수를 하세요. 접수를 하시면 제가 가이드를 드립니다. 첨삭도 드립니다. 아, 쉽지 않습니다. 이게 저 그래 나름대로 경험도 있고 가이드 드리는데 뭐 비싼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적용을 말이 제대로 안 나오네. 이제 머리 잘 시간이 지나가지고 접수를 하시면 이런 도움을 드립니다. 어딨어? 첨삭. 네. 그리고 이제 이 프로젝트를 제가 채널에 올릴 거예요. 채널에 올려서 그리고 혹은 코드가 있으면 코드도 올릴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연말 혹은 분기마다 어워드를 드릴 거야. 어워드를 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좀 현실적인 어워드를 드릴게요. 뭐 최소한 안 됐던 문상이라도 어쨌든 과정은 이거 합니다. 대상 전공학생, 연구자, 교육자, 실무자 아무나 상관없습니다. 콘텐츠 생성자 어떤 누구도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만 만나면 돼요. 컴퓨테이션 디자인 저변 확대에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건 꼭 아니더라도 어쨌든 컴퓨테이션 도구를 활용해가지고 내가 했던 작업, 알고리즘, 프로젝트, 애존 모든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서 궁금하다라고 싶으면은 접수를 하시면 가이드를 같이 드리고요. 첨삭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올려서 제가 코드가 있으면 이제 깃헙도 올리고 제 NJ 채널에도 올려서 투표를 받을 거예요. 투표를 이렇게 명시적으로 받진 않을 거고, 어쨌든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이렇게 조회를 하니까 사람들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지원만 하면 뭐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출은 뭐냐, 슬라이더 10장 이내. 네. 그래서 구글 슬라이더로 해가지고, 파워포인트 해가지고, 어쨌든 이 학생들이 지금 제출을 하잖아요. 그럼 다른 분들도 다운받아서 볼수 있게끔 나누는 거야. 나누는 거 같이. 네, 나누는 거기 때문에. 나는 솔직히 좀 코드 부분을 나누기 좀 애매하다 그러면 안 나눠도 괜찮아요. 코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이디어 정도는 나눌 수 있잖아. 어쨌든, 이게 엔제 채널이 그거 아닙니까? 저변학대이기 때문에 계속 뭔가 쉐어하는 거, 쉐어. 쉐어를 하면서 뭔가 계속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원하기 때문에. 어쨌든,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패차쿠차 프레젠테이션 궁금하면 클릭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 보통 그 다음에 비디오 프레젠테이션을 녹화해도 괜찮아요. 유학 비디오를 만들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지금 제출하는 프로젝트를 짧게 요약을 해가지고 유튜브 비디오 올릴 거예요. 사람들 보라고. 네. 나누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과거 했던 프로젝트도 괜찮고 상시 받고 있고요. 그리고 알고리즘 제출하는 형식은 이러 하고요. 뭐 EXE라든지 CS, 뭐 TS, 파이썬 코드도 좋고 이게 싫으면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쭉 보시면 좋아요. 네, 내용 같은 경우도 쭉, 지금, 이 논문 스트럭처를 최대한 따라 해가지고, 내용 이렇게 써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 상품. 오, 이거 정말 10만 원에 적어놨네, 내가. 이거 지금 지원하시면 다 나갑니다. 네. 좀 내려야 될것 같은데. 일단 녹화를 뜨니까 일단 최소한 이거는 드려야 될것 같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게, 어떤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평가. 평가는 이제 우리 컴퓨테이션 디자인 맞게 알고리즘을 적어 놨습니다. 단순한 알고리즘입니다. A랑 B랑 더해. C랑 곱해. C가 되게 중요하겠죠. 어떤 AB도 분명히 중요하고. 네? 하지만 C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거는 쭉쭉쭉 제가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건 그냥 보여드리는 거고. 열심히 노력해서 주면 다 가치가 있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자주 묻는 질문들 쭉 보면 좋습니다. 제출해도 좋을까요? 당연하죠. 네. 디자인 작품 아니어도 괜찮을까요? 당연하죠. 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연락 주세요. 제가 도움 드릴게요. 이렇게 미팅하면서. 그리고 인터넷에 다운받은 알고리즘을 사용한 프로젝트는 제출 가능할까요? 그 자체만 놓고면 보면 좀 그렇긴 한데, 그걸 가지고서 좀 이렇게 의미 있는 뭔가를 했으면 그걸 보여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제가 도움을 드립니다. 연락 주시면. 그리고 특정 문제를 해결하면 아주 간단한 알고리즘 만들었는데, 제출 가능하나요? 당연하죠. 그런 게 포인트입니다. 컴퓨테이션 디자인이라고 해가지고 A부터 Z까지 관통하는 게 아니라 사소한 문제부터 이걸 해결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거 좋습니다. 이미 제출한 프로젝트가 좀더 다듬어지고 발전했는데 또 한번 제출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발전이 있잖아요. 성장하는 모습도 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알고리즘의 완성도가 높지 않아서 제출이 꺼려지는데 꼭 제출을 해야 되나요? 아이디어만 제출해도 돼요. 파워포인트로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어차피 올리고 학생들이 아 이런 게 컴퓨테이션 디자인이구나 알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선택사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여기 지메일 있고요,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고요, 암호는 천사고요. 잠깐만, 이 오픈 채팅방이 어떤 거지? 다 옛날에 하는 거여가지고. 아, 예, 일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글을 올린 지가 제가 작년에 올렸는데. 아무도, 댓글도, 아무도 안 달아. 물론 이제 제가 광고를 잘안 하는 스타일이긴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있습니다. 잊지 말고요. 한번 이렇게 자기가 작업하는 부분들 있으면은 한번 제출해가지고, 이 남주 선배님이 가는 길이 그래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다. 나도 좀 도움이 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같이 우리가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알려나가는 것도 좋다. 그런 아이디어를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질문 있으십니까?